안녕하세요.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구독자 선물차 찾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차 선택으로 가보시면은 여러 가지 차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 구독자 선물차, 이 위치를 영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새로 구독해주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데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차 색깔 바꿀 수 있고요. 차 색깔을 쭈르르 다 바꿀 수 있고, 오, 흰색 괜찮네. 차 색깔을 바꿀 수 있고 문도 열 수 있고요. 차 문 열리죠. 그리고 이거 경찰차 사이렌도 킬 수가 있습니다. 이 차에 다음 버튼이 없기 때문에 이 차 선물 상자를 받아야 되는데요.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물 상자 받으러 갈 차를 선택해 주시고요. 아무거나 선택해 주시는데 저는 이 차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음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자유주행으로 들어가 주시겠습니다. 자유주행으로 들어왔죠? 안전벨트 매주시고요. 브레이크 누르신 상태에서 시동 눌러주시고 사이드 기어 풀어주시고요. 브레이크 누른 상태에서 기어를 뒤까지 쭈르륵 내려주시고 왼쪽 깜빡이 켜시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왔으면 왼쪽 깜빡이 꺼주시고요. 자, 여기서 좌회전으로 해서 나가주시고요. 쭉 고가도로 쪽으로 올라가지 마시고 저기 삼거리에서 좌회전 깜빡이 켜주시고 좌회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뚝뚝뚝뚝. 자, 여기서부터 기차가 오른쪽에 가고 있죠. 여기서부터 기찻길 따라서 계속 쭉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덤프트럭도 지나가고 있죠. 이쪽으로 첫 번째 삼거리를 지나서 오른쪽에 풍력발전기 보이시죠? 풍력발전기 보이시면 요 오른쪽에 이제 기찻길 건널목이 있습니다. 오른쪽 깜빡이 켜시고 여기를 천천히 들어가 주시겠습니다. 들어가 주시면은 여기는 이제 파도가 치는 멋진 바닷가인데요. 파도. 여기서 저 오른쪽으로 쭉 가주시면은 파라솔을 지나서 가주시면은 거대한 풍력 발전기가 있는데 쪽 뒤편에 선물 상자가 보입니다. 요거를 자동차로 가서 먹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먹으면은 이 처음 화면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차 선택 눌러주시고요. 아까 그 차로 가보겠습니다. 쭈쭈쭈쭈. 자, 아까 여기 다음 버튼이 없었는데 지금 다음 버튼이 생겼죠? 이제부터는 운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눌러볼게요. 와, 이 차를 드디어 받았습니다. 이렇게 선물 상자를 받으시면은 운전을 하실 수 있게 돼 있고요. 이거는 저희 3D 운전교실 유튜브 채널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선물 차입니다. 네, 여러분, 3D 운전교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